XSFM입니다. PODERA 피부, 자연에서 해답을 찾다. Always 19, Answer 19. 전국 롭스 매장과 엑세스몰에서 만나보세요. 오늘의 두 번째 사연입니다. 커피숍을 하신다는 네. 김익땡 씨의 커피숍 손님 사연이에요. 네. 네. 좋게 되면 불현듯 찾아오고 좋게 됨이 있고 나서는 아 사연을 외치며 쓸까 말까를 되뇌게 됩니다. 글재주가 없어 고민을 하지요. 안녕하세요. 저는 사무실이 밀집된 건물 1층 상가에서 조그맣게 카페를 운영하는 김익땡이라고 합니다. 좋은 인트로예요. 네. 네. 그래요? 네. 호평을 받았네요. 네. 김익땡 씨. 자연스럽게. 네. 제가 일하는 곳은 손님의 99%가 회사원이다 보니 점심시간만 바쁘고 그 전후로는 한가합니다. 아, 그렇죠. 네. 오후 서너 시쯤 가면 서비스를 잘 받을 수 있는 곳. 네. 한가한 시간에는 업체 간 미팅을 하는 손님이거나 회의를 하는 손님 또는 한가한 업체 사장님들이 주로 옵니다. 그중에 5년째 단골이신 한 분이 오후 한가한 시간에 들르셨어요. 5년? 꽤 잘하시는 분일 거예요. 그러게요. 보통 혼자 오시기 때문에 다른 손님이 없을 때는 말벗이 되어드리고는 합니다. 오늘도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손님. 사장님 예수회 아세요? 나. 네? 예수회요? 네, 카톨릭의 예수회요. 카톨릭의 수도회 중에 하나인가요? 아, 맞아요. 제 유튜브에서 봤는데 그 예수회가 세계적으로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모인 단체인데 세계 인구를 10분의 1로 줄일 목적으로 비행기로 뭔가를 살포한대요. 그걸 눈치챈 FBI 요원이 살해당하기도 했대요. 아, 혹시 일루미나티 뭐 그런 단체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건 모르겠고 카톨릭 소속 예수회요. 아, 단어가 첫 번째 단어. 이 아저씨가 하고 싶은 말 첫 번째 단어입니다. 네. 카톨릭. 아, 그렇군요. 네. 아, 뭐 그런 음모론은 많아요. 영화 소재로 쓰이기도 하고요. 아, 전형적인 어떤 네. 카페 사장님이 할 수 있는 뭉뚱그리는 말투죠. 맞아요. 문법이죠. 네. 적절합니다. 영화 소재로 쓰이기도 하고 많다. 우리나라도 카톨릭 예수회가 장악을 했다는데요. 네, 이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죠. 그죠. 네. 그리고 그 다음 주제도 있을 텐데 어느 정도 예상은 되지만 봅시다. 네. 제가 성당에는 안 나가봤지만 그래도 집안이 카톨릭인지라 이게 무슨 뜬금없는 소리인가 싶었습니다. 그러니까 집안이 이제 천주교시면 이것부터 네. 바로 잡아야죠. 카톨릭이라고. 근데 카톨릭이 집안 카톨릭도 이제 다음 세대까지 이렇게 뭐라 네, 뭐 세례를 하고 하니까 계속 이어지겠군요. 이어질 카톨릭이 수 있죠. 되는군. 네. 성당 데리고 가면 뭐 그냥 예. 네, 성향이 훨씬 더 강하겠군요. 네. 그러니까 일단은 본인이 성당을 다니시면 네. 이게 카톨릭이 아니다. 이것부터 좀 바로 잡아 주셨어야 될 텐데 큰 소리는 못 치십니다. 정황상. 네. 네. 우리나라 정치 실세들은 다 기독교 아닌가요? 전 이명박 전 대통령도 기독교였고요. 서로 대형 교회 가면 다들 거기서 침묵질하는 것 같던데요. 손님. 네. 아니에요. 지금은 카톨릭이 다 장악했대요. 나 저는 처음 들어봤어요. 손님. 문재인 대통령은 종교가 뭐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뭐예요가 끝을 어떻게 했느냐가 중요할 것 같아요. 네. 네. 뭐예요? 뭐예요? 그러니까 뭔가 자기는 본인 알고 있는 질문이죠. 답을 알고 있는 질문. 네. 네. 아차 싶었습니다. 자, 이 질문 하나를 위해서 지금 여기까지 온 거죠. 네. 나 카톨릭이요. 손님. 그거 봐요. 지금 국민들이 힘든 것도 경제가 어려운 것도 다 예수회 때문이라니까요. 나. 뭐 뉴스에는 수출 실적도 좋고 경제 성장률도 OECD 국가 중에서는 상위권이라 하던데요. 손님. 아니에요. 솔직히 저는 박근혜 대통령 때도 좋았어요. 지금은 우리 거래처도 부도나는 회사가 많아졌다니까. 멍해졌습니다. 근데 왜 그 어떤 나라에서는 그 비행기로 10분의 1을 줄이려고 비행기를 뭔가 살포하는데 우리나라는 왜 그냥 회사를 부도내고 있는 정도 소프트하게 대해주는 거죠? 씨를 말려주려고? 맞지, 말려죽이려고? 숟가락으로 죽을 때까지 때리기 뭐 이런 것 같은 잔인하네요. 왜 우리 우리에게 이렇게 가혹한 건가요? 예수. 그럼 정답은 명대로 살게 됩니다. 아, 그렇군요. 네.
멍해졌습니다. 대통령 지지자이고 종교가 카톨릭이며 커피 한 잔을 팔아야 하는 저로서는 이게 제일 중요하죠. 네, 커피 한 잔을 팔아야 하는 저로서는 모든 것을 잃는 대화였으니까요. 더 이상 할 얘기도 없고 우물쭈물하고 있는 사이에 한가했던 사장님이 자리를 털고 일어나더라고요. 커피잔을 반납하고 출입문 쪽으로 등 가로열고 제가 한가했던 사장님의 등을 보고 있는 상황을 돌리며 나가면서 고개를 살짝 틀어 곁눈질로 내 쪽을 보며 콧방귀를 끼는 듯 한가했던 사장님 나는 박근혜 때가 더 좋았어 라고 회심의 일격을 가하고 퇴장했습니다. 아, 이거 이게 그 진 선수가 게임에서 나갈 때 이제 그 부모님 안부 물어보는 듯한 플레이죠. 아, 다시 한번 멍해졌습니다. 어느 누구를 지지하든 크게 신경을 안 쓰려 합니다. 자신의 이익에 따른 지지이니까요. 다만 확인되지도 않은 썰을 실제 사실인 양 굳건히 믿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에 저를 여러 번 놀라게 하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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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가짜뉴스 많이 접하고, 가짜뉴스를 접할 때 제일 중요한 코드 중에 하나가 외로움을 얼마나 채워주느냐라는 말이에요. 예. 그리고 뭐, 꼭 이런 분들만 가짜뉴스 그 찾아서 열정적으로 보느냐. 그거 아니에요. 네. 예. 우리 생활 속에 되게 많잖아요. 그 얘기를 해요, 누구나.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이런 분들은 그 외로움을 채우기 위해서 또 이걸 전파합니다. 네. 외로움을 채우러 왔어요. 네. 커피숍에. 네. 들어줘야죠. 아이고. 그래서 이제 커피숍에는 이런 일이 정말 많고, 이런 사연도 가끔 온다. 네. 네. 저 전형적인 자리였어요. 카톨릭 예수회라는 말은 정말, 가치가 되게 애매하네요. 뭐, 카톨릭 예수회. 그러니까 이런 게 네. 있나 봐. 귀가 솔깃해지네? 되게 막 중립적으로 느껴지기도 하고, 뭔가. 카톨릭, 예, 좀 신기하네요. 네. 그, 어떤 가해 단체의 이름을 카톨릭 예수회로 설정한 어떤 세력들. 그렇죠. 네, 정체는 무엇인가? 교회네요. 아니, 세상 모든 개신교 그 관련 노동자들이 나쁜 사람들이 아니에요. 좋은 사람들인데. 네. 근데 한 작년 재작년쯤에는 무슬림 공포 마케팅이 되게 유행했었어요. 그 교회들 카톡을 중심으로. 맞아요. 예. 요즘은 사이드로 천주교도 까나봐요. 네. 가톨릭도 까나봐요. 네. 그러네. 뭐 이런 얘기였습니다. 네. 세상 돌아가는 얘기네요, 이거야말로. 김익땡 씨 감사드리고요. 네. 네. 그리고 그 다음번에 이 사장님을 만나시게 되면요. 한가하시니까 또 오실 거 아닙니까? 뭐 주변 업체들 부도도 많이 났고 또 오실 거예요. 일단 가톨릭이다. 그것부터 분명히. 제가 얼마나 구세대냐면요. 저는 대학교 합격 소식을 전화 ARS로 알아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던 시절이었습니다. 네. 네. 그렇죠. 저도 마찬가지고요. 심지어 ARS는 비인간적이니까 가서 한번 봐야죠. 그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빠랑 보러 갑니다. 네. 아빠는 뭐 저하고 비슷해서 목소리가 큽니다. 어딨나 보자. 없습니다. 되게 쪽팔립니다. 그거보다 더 쪽팔릴 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추가 합격 127번까지 뽑는데, 네. 제가 127번이었을 때. 아, 정말요? 네. 그렇게 있으니 더 쪽팔려요. 여튼, 제가 그러던 시절이었어요. 그래서 그게 또 문제였던 게, ARS에 그 대학교 표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쵸. 몇 번이 대학교인지 세 자리 코드, 이걸 알고 있어야 돼요. 아, 맞네. 네. 네. 모르면, 그래서 제가 그 가대를 지금은 졸업한, 가대에 넣었던 제 친구에게 물어봤어요. 야, 만약에 너 그 표 없으면 너네 학교 이름 들으려고 마지막까지 기다려야겠다. 아. 카톨릭 때니까. 아. 그때 크게 혼나서 배웠어요. 야, 제일 먼저 나와. 아, 그래서 가라고 지금 이렇게 집착을 하시는 거였구나. 제일 먼저 나옵니다. 그게 한국어 표기의 표준어다 이 얘기인 거죠, 지금? 그렇죠. 네. 왜냐면, 아니 종교가 그렇게 얘기하고 있으니까. 네. 그래요? 네. 가톨릭. 네. 주제가 여기로 넘어가게 되네요. 가톨릭이다. 청취자 여러분. 아까 원발음이? 원발음이 어딨어요? 그럼 성모 마리아한테 가서 물어볼 거예요? 교황한테 물어볼 거예요? 교황은 자기 나라 말투로 읽으시겠지. 그러니까 교황님이 짱 아니에요? 교황님이 하란 대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희가 종교에 대해 아는 게 별로 없습니다.
네. 여튼 한국에서 통용되는 공식표 기는 가하다. 네. 네. 가톨릭 대학교는 가나다 순 제일 앞이다. 네. 안녕하세요.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를 진행하는 싱어송라이터 안승준 군입니다. 방송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지금 들으신 방송은 국내 최고의 코미디 팟캐스트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의 베스트 사연 편집본입니다.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는 여러분의 재미있는 사연뿐만 아니라 훌륭한 아티스트의 좋은 노래도 편집 없이 모두 틀어드리는 대한민국 유일의 팟캐스트입니다. 마음에 드셨다면 각종 팟캐스트 프로그램 포털 검색에서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 혹은 XSFM을 검색해 주세요. XSFM입니다. P-O-D-E-R-A